이제 중간 점검. 2위 이주원 첼시, 박주영 리버풀, 김한 맨시티. 근데 지금 빌라입니다. 진짜 형 지금 와서 말할 수 있다. 왜 한 거예요? 첼시?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진짜? 리얼? 분위기 타면 주로 갈 줄 알았어 나는. 잉글랜드 안에 있는 포체티노의 힘을 믿는다 라고 말했대요. 믿었죠? 믿었어요? 네. 근데 이게 빨리 안 오네. 지금 본인의 그 FM도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죠. 나를 믿는다. 첼시에서 뛰는 나를 믿는다. 너까지 내 FM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왜요? 뭔데요? 시청자인데요? 네? 시청자 무시합니까? 시청자인데? 너 그게 시청자로 말한 거예요? 그래. 동생 시청자 안 하잖아. 하이라이트로 봐요. 2024년 아시아 정상을 향한 도전이 TVN 스포츠에서 시작됩니다. 자, 2024년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17시 0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이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히든풋볼은 리즈랩 바이알 이뮨 플러스 요거랑 같이 합니다. 요거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맞습니다. 22가지 멀티비타민이랑 영양소가 한 병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씩 먹죠. 먹읍시다. 피곤합니다. 맛있어. 막 복숭아 맛, 뭐 망고 그래, 약간 맛. 약간 고른 과일 냄새야. 네. 이 복합 제형 중에 그 가장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비타민 B2, 마그네슘, 아연 이런 거 필수 영양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약이 이거 요걸로 삼키는데 약이 좀 크면 이거 삼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적당한. 이것도 딱 적당한 크기고 뭐 경무에 시달리는 분, 특히나 환영은 이제 또 현장 가야 되고. 네. 이런 거 챙겨가면 좋아. 이런 것도 챙겨가줘야지. 그리고 주원 형도 요즘에 또 일정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중간중간 챙겨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움직이셔야 되는데 아침이 좀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편하게 비타민 섭취할 수 있는 형태 리즈랩 바이알 이뮨 플러스입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비타민을 요즘에 뭐 사야 되지 할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 한번 구매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곧 설 아니야. 설 선물로도 이런 거 좋아요. 이거 한번. 이거 네. 아는 분한테 아는 분이 저한테 뭐 선물을 주셔가지고 저도 이걸로 보답한 적 있거든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 자기 돈으로 사기에는 살려다가도 약간 아 그냥 일단 지나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물했을 때 주면 너무 좋거든. 고민되다가 이러면 좋고 좀 고급스러워서 이거 하기 되게 좋습니다. 자, 리즈랩 바이알 이뮨 플러스 요거 이렇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셋이 오랜만에 합니다. 그래요? 네. 네, 한 두세 달만? 아 그래? 네. 되게 오래됐네. 워낙 이제 우리는 셋이서 호흡을 많이 맞췄으니까 뭐 어제 한 느낌이네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술 먹었잖아요. 어제 한 느낌이 드네요. 저는. 예. 네, 항상 익숙합니다. 네. 그 저는 이제 그 목 때문에 좀 쉬다가 지난주에 김진규 코치 왔을 때 김진규 코치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웃기다. 와 여러분 그리고 그때 라이브 때 말씀드렸잖아요. 조만간 빨리 모시겠다고. 저희 이미 일정 잡혔습니다. 아, 네. 일정 잡혔으니까 업로드 되는 거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재밌더라. 그렇게 웃기기 쉽지 않네. 그러니까 웃음만 있는 게 아니라 웃음 안에 자기의 철학이 내용도 있고, 다 있어. 내 철학이 있어가지고 되게 스마트해. 되게 스마트하고 되게 플랜도 확실하고 본인의 색깔도 확고하고 철학이 확실하더라고.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때는 형이 없었잖아요. 다음번 그 초대석 했을 때 조은이 형이랑 있으면 시간만 조금 지나가면 왜냐면 이게 형보다 어쨌든 좀 동생이잖아. 네. 잘 맞지 않을까? 뭔가 재밌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오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저희와 연이 돼가지고 계속 컨텐츠도 나오고. 그럼. 그러니까 처음에 형이 이제 낯가림 하는 걸 좀 줄여요. 형이 낯가림이 심하거든요. 이게 미친 새끼다, 이거. 이게 도라이예요. 약간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 그런 거 어떻게 해야죠? 처음에 좀 안 된대. 아, 그래? 어. 아, 식장 탈출 이렇게 한 3년, 4년 하다 보면 그런 것까지 안 돼.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취향까지 다 알게 되구나. 네, 좀 내성적입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내성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왜 가려요가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자, 김진규 코치와 관련된 콘텐츠는 또 저희가 이미 이제 그 시간 약속이 됐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거고 이번 주에 아시안컵이 이제 개막이 됩니다. 네. 아, 이번 주에 개막이. 이번 주 개막이죠. 주말이지. 이번 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카타르 경기, 개최국 경기로 스타트가 되고 저희도 나름대로의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고
프리뷰성 컨텐츠들은 아마 금요일 정도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고, 환희 형은 현장 중계 가고, 네. 또 우리 측근들이 또 현장에 가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입중계는 그 대한민국 경기 위주로 하는데, 만약에 이 경기는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후토크를 하지 않더라도 한 경기 정도는 뭐 보는 거, PL이랑 좀 안겨치는 선에서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 미리 공지를 한번 제가 주초해 드린 다음에 주말 전에 한번 더 드리잖아요. 변동사항이 있을까 봐 그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부터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적설 관련된 거 간단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그 손흥종 선생이 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몇몇 단락이 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약간 회자가 됐어요. 특히나 축구 커뮤니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또 싸졸러 출신 아닙니까? 그쪽이 좀 크게, 뭐 크게라고 할 건 좀 그렇지만 조금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던 에릭 다이어가 바이언으로, 그 다음에 티모 베르너 토트넘으로, 그 다음에 뭐 바르셀로나 링가드 얘기도 있는데, 일단 다이어 바이언 가는 거 보면 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다이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야,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것을 갖고 있다. 뭘 갖고 있을까? 그러니까. 뭐지? 뭐지?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에 포스테코글로 감독 와가지고 사용을 안 한 거지만 이전에 계속 중용을 받았었어요. 받았었죠? 네. 못하는 와중에도. 잘하지 못하는 그 와중에도. 그러면 이제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야, 이거 이러면, 야, 무리뉴 썼지, 콘테 썼지, 이거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이 친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미네르 가잖아. 이게 뭐지?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티모 베르너 토트넘은 뭐 곧 조만간 오피셜이 뜰 것 같은데, 다이어 바이어는 뭐 아직까지 확정적 막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뭐 투헬이든 뭐 케인이든 이렇게 이 추천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 거 보면 뭔가 그들 사이에선 보이는 게 없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네 번째 중앙 수비수 필요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일단 볼 순 있다. 반 땜빵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적료가 높지 않고, 그리고 공은 차고 어쨌든 실수는 많지만 공은 차잖아. 차긴 차지. 공 차잖아. 그러니까 뭐 아예 발밑이 없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발밑이 그래도 좋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시절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이즈 키도 작지 않지. 190에 가까운 사이즈, 그리고 피지컬도 괜찮고 해서 이런 정도면 어쨌든 차지 주전으로 쓰려고 데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백업이면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문제는 주전이 아니었는데 나왔을 때의 호러쇼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미넨 가서 갑자기 팀을 옮겨서 폼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간혹. 예, 간혹 있죠. 그것을 보여주면 괜찮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토트넘에서의 어떤 그런 집중력을 안 좋은 집중력을 미네에서 보여준다면 불안하죠, 사실.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 지금 채팅창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환희 형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주전이 아니라 센터백이 4명이 필요해요. 근데 팀 입장에서 실력 있는 선수 4명을 채울 순 없잖아. 3명까지는 채운다 쳐. 근데 한 명은 옵션이어도 그래, 뭐 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제일 편하잖아. 근데 그런 애가 잘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조금 실력이 있는 선수는 나 네 번째는 만족 못한다 할 텐데,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콜! 그러면 나와서 실수하는 걸 상수로 봤을 때 사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으면 아예 이제 붕괴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선수들이 네 번째 옵션으로 간다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선수들은 다 경쟁을 하려고 가요, 사실. 웬만하면 그렇죠. 네 번째 옵션으로 만족하는 선수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수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런 선수 하나가 아스날에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엘레니? 엘레니가 네. 그 아스날에 대한 충정. 나는 옵션도 좋다. 아스날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근데 나왔을 때 4옵션인데 그 정도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4옵션이었을 때 그냥 전향이면 되는데 다이어는 그냥 전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팀 패배와 직결되는 실수를 하니까 뭐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연 다이어라는 선수를 영입하는 게 맞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뮌헨이 이런 선수들이 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좀 이상한 선수들이 그냥 있죠. 당장 쓰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놔두는 거. 사실 블린트도 와서 그냥 있다 갔어요. 한 몇 경기 뛰다가.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이 있어. 어쨌든 그런 약간 베테랑 경험, 급할 때 잠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의 선수들을 지금은 없거든요. 멤버 중 슈퍼모팅이 있긴 하네요. 공격 쪽에는. 근데 추면은 괜찮잖아. 근데 살아났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데려가고, 계약도 내가 보니까 짧더라고.
장기 계약이 아니야. 아마 단기로 잠깐 쓰려고 네, 그러는 것 같긴 해. 딱 그냥 1년 반 정도에서 뭐 2년 사이 정도만 딱 백업으로 데리고 있다가 그때 되면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니까 이때 뭐 다시 잉글랜드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 어린 경험 없는 어린 선수를 네 번째 수비수로 영입을 해야 되냐. 근데 그렇다고 뭐 어린데 초유망자 그 영입 안 되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뮌헨의 세 번째 네 번째 수비수라는 게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운 자리이긴 해요. 근데 왠지 느낌상 뭐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김민재 그 다음에 다이어인데 왠지 다이어가 자주 나올 수도 잘못하면 더리우트도 계속 좀 부상이 있었고 네, 예를 들어 네. 우파가 뭐 부상이다 이러면 하니까. 김민재 다이어 조합을 만약에 영입이 된다고 하면 조합? 더 좋아. 볼 수도 있지. 더 좋아, 더 좋아. 와. 아니, 김민재가 빛나잖아. 아니, 아니 근데 과하게 빛나. 빛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슈로는 최고야. 그렇지. 우리 입중기 할 때도. 그렇죠. 네. 그림 나오죠. 후반에, 뭐, 키미 고르츠카 쓰다가, 후반 한 70분, 80분 정도에 다이어 넣어서. 배터리용으로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네. 좀 다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볼 때 투엘이 당장 와서 뭐, 진짜 50대 50으로 경쟁시켜가지고, 비슷한데? 그럼 투입하고 이런 일은.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르너 토트넘이랑 별개로 다이어 바이어는 지금 완전히 뭐 된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참 다이어가 바이언이라는 타이틀을 만약에 달게 되면 언제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참 모른다. 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티모 베르너 토트넘은 꽤 가까워 보입니다. 아마 소니가 지금 또 차출이 되고 네. 이선 자원들 사이에 이 부상당한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르너를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그 설득 밀어 좀 많이 밀었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임대 후 선택이적 옵션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저는 이거는 괜찮은 접근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베르너를 되게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빅 찬 스미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수인 건 맞지만 빅 찬 스미스 월드 클래스죠. 네. 근데 저는 다이어보다는 한 네다섯 배 좋은 선택을 생각합니다. 나도 다르지만 네. 왜냐하면 베르너는 태도가 좋아요. 제가 볼 때 팀으로 봤을 때는 되게 태도가 좋고 항상 열심히 하고 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놓친 거 절반만 3분의 1만 넣어줘도 어쨌든 10골 이상 넣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게 터지는 시즌에 좀 골 많이 넣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메디슨 손흥민이 없는 기회에 들어가서 시작하자마자 조금 골을 넣어준다면 나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즌 후반부로 마무리하고 뭐 완전히 저 그건 조율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지 않을까 생각돼. 그리고 이 스타일이 맞아. 나도 그거는 맞아. 포스테코글루가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캐릭터긴 해. 많이 뛰고 압박하고 형 표정 뭔지 알아. 뭐 아니.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 아니. 저는 그 진짜 물음표예요. 아, 물음표지. 근데 저는 그거예요. 잘하면 네.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임대 신분이 끝나고 잘한다. 우리 팀에 들어와 주게. 근데 귀신같이 못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잘 생각해야 돼. 네, 네. 이거를 그 이제 선택이적 옵션을 발동시킬지 말지는 네.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적료가 완전 이적료를 발생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 그 다음에 뭐 기사들을 보면 그런 얘기도 했대요. 이 베르너가 첼시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PL행을 꺼려 했는데 포스텍 감독이 좀 많이 설득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이런 거 보면 아마 포스텍이 베르너한테 본인의 플랜이랑 너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설득을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레드불 계열이 보여주는 축구 스타일과 토트넘 축구 스타일이 똑같진 않지만 유사점이 꽤 있죠. 있단 말이야. 박스 안쪽으로 이렇게 측면에서 쪼개 들어가고 이런 그치. 게 있어서 나는 그게 베르너한테 잘 어울리고 베르너는 어쨌든 감독도 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포스테코글루랑 합은 일단 괜찮아요. 그냥 단순히 봤을 때 다이어랑 베르너 비교해 보면 나는 베르너 긁어보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손흥민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손흥민이 이제 패스도 굉장히 좀 팀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패스들을 많이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베르너의 움직임을 확실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활용 가치가 많잖아요. 괜찮잖아요. 베르너는 다양한 포지션을 쓸 수 있고 또 생각보다 브랜든 존슨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플레이를 보면 좀 원숭이가 뭐 나이도 어리긴 하지만 네. 정확도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좀 원숭이가 떨어지거든요. 그 시간을 베르너가 좀 채워주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난 괜찮은 근데 나도 형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반 시즌 괜찮았어. 근데 야 이 정도도 괜찮고 이 정도면 쓸만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적 옵션을 발동시킨 다음에 딱 왔는데 완전 막 개판치고 그러면 이제 좀 애매모호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이적료가 되게 높진 않다. 그거 이제 그때 생각해야지. 그래, 그때 생각해. 일단 임대대로 왔으니까 임대생으로서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은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데려오긴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공격 옵션을 봤을 때 아주 어린 자원들 내지는 그 힐. 아, 약하잖아. 조금 약한 느낌이 있죠. 힐보단 베르너가 낫지. 저는 맞지. 오히려 되게 곱 그 이적료가 엄청나게 올라간 PL 중하위권 공격수를 데려오는 것보다 이 선택이 금전적으로도 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매하게 중하위권에서 뭔가 약간 에이스 노릇하는 애 데려와서 했는데 아,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선수들 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중간이기 때문에 시즌 임대 데려와서 잘 토닥토닥하면 쓰고 완전 이적은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 여름에 더 좋은 카드를 영입할 수 있어. 그러면 베르노 그냥 보내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가 이제 링가드입니다. 링가드는 지금 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링크 뭐 이거 크게 중요한 링크라고 보이진 않습니다만 영종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보세요? 네. 네, 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형님. 그 이번 주에 또 히든볼 그 오시기로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에 뵙기로 할게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끊는 것처럼 얘기하네. 네, 끊. 네, 수요일에 뵙어요. 벌써 끊으시면 안 되죠? 아, 네, 네. 예,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평식이랑 누워 있습니다. 아, 누워 계시는군요. 아, 그래서 끊으려고 했구나. 그, 저희가 히든볼 오늘 오프닝 토크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제시 링가드랑 바르셀로나 링크가 좀 있어요. 아, 왜 그래? 만약에 링가드가 바르셀로나를 오신다면 유니폼 하나 구매하실 생각이 있나요?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온다면 그 어떤 그 의중을 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는 걸까요? 아 생각이 있겠어요. 아 생각 없다. 네. 지금 바르셀로나는 미드필더 영입을 해야 돼요. 네. 가비가 부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미드필더를 영입할 때 제가 보기에는 야 형제야 그만하자. 아이 진짜. 뭐야? 아이 꽁트야? 아 이렇게 웃긴 거 반칙이지 강아지로. 아 연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격적인 성향의 미드필더가 네. 박스 안쪽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골을 넣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아하. 그래서 그런 성향의 미드필더를 원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지금 오리올 로메오가 너무 못해요. 네. 그래서 프랭키 도영을 도와줘서 1차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로나의 알레시 가르시아가 연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제시 링가드, 그린우드 막 이런 선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수병 미드필더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아하. 그럼 이거는 그냥 그 지나가는 얘기에 불과하니 굳이 심도 깊게 다룰 필요는 없다. 네,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예. 그리고 차비 감독이 또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음바페라든가 홀란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지금 재정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예. 그리고 알렉스 가르시아 영입에 대해서도 그만 안 줘. 아이 형! 아 우리 아 형! 아 미안해 미안해. 앉아서 아이. 전화 받을게요. 혹시 링가드한테 그만 뭐 이런 건가요? 예. 아니에요. 예. 아 얘가 내 얼굴에 기름기만 좀 있으면 아 핥아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네. 돼지기름이라고 해서 같아가지고 돼지기름이 그만 안 줘. 라드 아니야 라드?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얘가 내 발이나 손을 족발로 알고 얼굴은 돼지머리로 알고 있어. 아 예예예. 예. 자꾸 핥아요. 핥지 못하게 하면 자꾸 짖거든요. 아 네. 아, 축구 얘기를 네. 하라고요. 알았으니까. 아 그래서 링가드 필요하다고 없다고 빨리 말하라고. 없어요. 없다고. 아 없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일단 평식이랑 좀 더 시간을 보내셔야 될 것 같으니까 링가드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 할배 형님. 네, 감사합니다. 영주 형이 드디어 이제 반려견으로 웃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노는 게 좀 어울리지 않아요? 열심히 놀았을 것 같지 않아요? 열심히 놀았겠지. 즐겁게 아주 행복한. 근데 링가드 정도면 어디 갈 수 있지 않나? 내가 봤을 때 에고가 약하지 않은 편이잖아요. 일정 이상의 레벨이 안 되는 팀들에 대한 오퍼 같은 거는 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근데 항상
즐거워 보입니다, 항상. 유쾌해 보입니다. 인상 별로 안 쓰고 항상 네. 자기가 골 넣었을 때 100%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프로 선수로서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과해서 문제지. 뭐 이 아저씨는 뭐 어딘가 가겠죠. 네. 근데 바르셀로나는 아닐 것이다. 자, 오프닝 토크 이적설은 간단하게 봤고요. 이 아까 그 초반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손흥정 선생의 이야기를 약간 이 좀 이슈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년 인터뷰 중에서 이슈가 됐던 그 단락을 볼게요. 축구 실력, 축구계의 투자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일본에 뒤진다. 우승해서는 안 된다. 64년 동안 한 번도 우승 못한 것에 대해 나는 물론이고 모든 축구인이 반성해야 한다. 나도 당연히 한국이 우승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해버리면 그 결과만 가지고 얼마나 또 우려먹겠느냐. 그러다가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는 이제 알겠는데 워딩이 조금 세지 않았나.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축구 얘기했을 때 좀 세게 발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네. 얘기는 충분하게 내실 있게 간 다음에 우승이라는 어떤 과실이 딱 들어와야 그게 폭발적으로 제대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100%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승을 하게 되면 또 우야무야 내실 없이 지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강한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저는 2010년에 이제 되게 많이 뵀거든요. 춘천 공지천에 찾아가서 홍보처리처럼 손흥민이 귀국할 때까지 거기서 그냥 손흥민 없어도 갔어요 저는. 왜냐면 그때는 이제 기자 초창기니까 취재원이 없잖아요. 근데 선배들은 막 다 알고 전화 한 통하면 막 쉽게 막 뭐 정보도 없고 하는데 나는 진짜 하나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고 뭐 부탁할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내 스스로 뭔가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름이 좀 덜 알려진 선수가 함부르크 있었고 그 아버지가 공지천에서 애들 한 10명 정도를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찾아가서 뭐 얘기도 하고 그때 이제 뭐 크게 저한테 관심을 보이진 않았는데 말은 이제 통했어요. 하면 뭐 커피도 마시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캐릭터와 지금 캐릭터와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심하게 말했죠. 저한테는 거의 이 정도보다 좀 더 심하게 아 강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되게 이 말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 익숙하다. 이 생각을 아마 10년 전, 20년 전에도 쭉 갖고 계셨고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이신 건 사실이고 그건 여러 번의 인터뷰에서도 항상 조금씩 드러났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축구계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알 것 같죠? 아, 네.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용은 뭔지 정확하게 알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리그를 하면서 감독들의 인터뷰나 이런 게 우리가 재밌을 만한 부분이 좀 캐릭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강렬한 워딩을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뭐 그리고 또 손흥정 선생이 우리 지금 축구계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손흥민 선수가 이룬 업적 때문에 더더욱 커지고 있는데 뭐 누군가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건 그것도 우승은 우승이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를 하겠고 뭐 하지 못할 말을 했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100%의 완성된 준비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뭐 저는 한국 축구계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그런 거죠. 우승했다 했을 때 모든 게 완벽해서 우승한 거 아니다. 이 우승을 계기로 더 발전해야 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승을 한다 하더라도 갈 길이 멀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있죠. 이제 아들이 어쨌든 아시안컵에서 주장 완장 달고 뛰고 있는데 서로 이제 인터뷰 같은 내용들이 충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버지가 하신 거니까. 아 그리고 뭐 사실 또 그 아빠 얘기랑 아들 얘기가 뭐 또 다 동일하게 가는 것도 없죠, 이상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이제 괜히 서로 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지만 저는 뭐 이분의 캐릭터를 100% 보여준 진심을 담은 뭔가 의도가 전혀 없고 본인의 순수한 100%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인터뷰라고 생각이 들 뿐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심각하게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저는 누군가가 임팩트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던진 다음에 거기서 갑론을박도 이루어지고 이슈를 낳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던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뜻 아닐까요? 우승을 해서 그 우승에 도취돼서 한국 축구계가 발전을 못한다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승을 못하는 게 낫다. 그래. 이런 이유가 이런 내용으로 네. 얘기를 한 건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인터뷰가 찾아봐도 너무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런 부분이 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게 좀 고쳐졌는 생각한다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것만 보면 그냥 우승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디테일에 있어서 인터뷰는 아쉽긴 한데 뭐 나중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길게 스스로 어딘가에서 뭐 얘기할 수 있으면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이분이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잘하셔서 제가 볼 땐 1시간 2시간이고 뭐. 해도 될 분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맥락이 없는 거 좀 아쉽긴 한데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럴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저는 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리를 던져준 거 그리고 뭐 엄청나게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닝 토크 했고요. 오늘 크게 봤을 때 아시안컵 얘기하고 그 다음에 PL 얘기를 할 텐데 아시안컵은 오늘부터 월, 화, 수 동안 약간의 프리뷰 개념 네. 저희가 요거 히든풋볼에서 다루는 거랑 또 별개로 저희 내부적으로 또 클립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리는 것도 또 있을 겁니다. 히풋에선 히풋대로 클립은 클립대로 이렇게 제작을 할 예정이니까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히풋에 초대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초대하기 쉽지 않아요. 네, 어려워요. 일단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어떻게 되게 해서 여기, 네. 우리가 가면 해주실 수도 있겠다. 춘천 같은 데 가면. 형은 또 예전에 많이 뵀다고 하니까. 근데 좀, 저도 좀. 왜 형, 손이랑 네. 위닝도 하고 그랬잖아. 그랬습니다. 예. 그때도 있었고. 뭐, 그 뒤로 근데 인연이 별로 없어가지고. 만날 일도 별로 없고. 뭐 보면 인사는 드릴 수 있는데. 그때만큼은 친구는 알고. 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하나씩 볼 텐데 오늘은 다른 팀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조부터 F조까지 A조 한번 볼게요. A조는 카타르, 중국, 타지키스탄, 레바논 이 개막전이 카타르랑 레바논이에요. 그 다음에 B조 호주, 우즈벡, 시리아, 인도 그 다음에 C조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홍콩, 팔레스타인 D조 일본, 인도네시아, 이라크,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이제 신태용 감독이죠. 그 다음에 2조 한국,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 우리 조가 속해 있고 말레이시아는 김판곤 감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조 사우디, 태국, 키르기스탄, 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승 후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우리를 제외한 팀들이라고 생각되는 팀이 일본, 이란, 호주 우승 후보국으로 분류할 만한가? 아 애매한데 또 이런 팀들이 또 대회 들어가서 막 갑자기 확!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스타는 없는 건 확실하죠. 예. 이제는. 뭐 호주 들어간다 칩시다. 그 다음에 개최국인 카타르도 일단은 넣어놓고 사우디까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를 제외한 6개 나라를 봤을 때 일단 일본부터 체크를 해보죠. 지금 가마다 다이치 제외됐고 후루아시 안 뽑았죠. 네. 후루아시 대신 어린 선수 호소야라는 선수를 하나 뽑아서 이게 뭐 큰 논란은 아닌데 뭐 그냥 논란 포인트 될 수 있지.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도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안 뽑고 더 경험이 없는 어린 선수를 뽑았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감독이 지금 증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아슬아슬하게 이거 위기를 넘어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그 다음에 쿠보 부상이죠? 일단 부상으로 훈련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팀에 있습니다. 어떻게 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쿠보 부상이고 미토마 일단 부상입니다. 역시 어떻게 뛸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지금 골키퍼 쪽도 조금 이슈가 있었죠. 골키퍼 이게 경쟁하는 오사코라는 골키퍼가 있었는데 그 혼혈 선수인 스즈키 지온이랑 같이 경쟁을 하다가 어쨌든 세컨 골키퍼 같은 선수를 안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 뽑으면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유 말 안 하는 건 이미 벤투 때 보셨죠? 예. 뭐 안 뽑은 선수인데 내가 굳이 일일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으로 봤을 땐 세컨 골키퍼인데 아예 배제를 해가지고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부상일 수도 있고 모르겠고. 예. 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제 해외파예요. 만약에 일본이랑 우리가 경기를 하려면 두 번 정도 타이밍이 있는데 만약 2위로 올라오고 일본이 우리가 1위로 올라오면 16강에서 한일전이 성사가 되고 둘 다 조 1위로 가면 결승까지 간다는 전제 아래 결승에서 한일전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랑 일본이랑 붙는다라고 하면 사실 선수 몇몇은 지금 우리가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뭐 선수 몇몇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 한일전이 우리가 굉장히 좀 약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네. 안 좋았어요. 거의 계속 졌다고 봐도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일전만 봤을 때는 완전 실력 차가 나죠. 많이 안 좋았죠.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어때요, 형이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일본이랑 붙는다. 나는 사실 지금 이번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팀의 멤버 그 실력을 극강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허. 제가 여태까지 대표팀을 보면서 이 정도로 강한 대표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험도 마찬가지. 엄청 강하다. 그냥 잘한 선수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지난 월드컵 경험을 한 선수들이 그대로 왔고 그리고 그냥 뭐 그대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 와중에 성장을 했고 몇 개월간 1년간 성장을 했고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폼도 너무 좋고 부상도 주요 선수들의 부상 큰 부상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이거 진짜 만약에 이번에 우승 못하면 아 이거 언제 우승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극강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일본도 당연히 해볼 만하다. 충분히 할 만하다. 네, 할 만하다. 네. 환영은 어떤가요?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TVN 해설위원으로 봤을 때 솔직히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저도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고. 아, 저도 이상하지 않다. 저도 이상하지 않다. 나는 왜냐면 그 차이가 없어요 거의. 그러면 일본 대표팀의 전력도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지금 형은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감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술은 확실하고 조직력도 확실하고 선수들도 뭐 부상자가 변수죠. 지금 미토마랑 구보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승 가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뽑았겠지 기본적으로. 어쨌든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를 뽑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거의 이제 정말 그날의 컨디션 판정 뭐 경기장 이런 게 진짜 다 변수로 작용이 돼서 경기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포지션별로 1대1로 붙이면은 뭐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손흥민, 김민재 뭐 이강인 여기는 우리가 위지만 전체 베스트 11의 어떤 밸런스로 밸런스나 보면 또 특히 이제 수비진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김민재 제외하면 불안하잖아. 그렇죠. 다 불안하잖아, 솔직히. 사이드백도 네.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일본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수비 쪽 조직력이나 수비 선수들이. 그러면 일본이랑 우리가 붙는다고 봤을 때 가장 좀 위협적인 선수다라고 볼 만한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일단 이토 주냐가 이토 주냐? 그때 우리 파리 생제르맹 경기도 봤지만 아, 이토 주냐 잘하더라. 잘해요. 잘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얘는 그냥 기본으로 잘하는 선수니까 빼고 저는 이 아사노 타쿠마가 조금 뭔가 기술도 좀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애가 되게 중요한 순간에 뭘 해요, 계속. 그냥 막 우당탕탕 들어가가지고 뭔가 하는 스타일이라서 요런 아사노 타쿠마 뭐 톱에도 뛸 수 있고 측면에도 뛸 수 있잖아요. 요런 얘가 좀 무서워요, 저는. 막 그냥 막 상체 앞으로 빼가지고 막 앞으로 전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난 이런 스타일들이 이런 우당탕탕 경기 부담된다. 하나 걸렸을 때는 뭔가 하나 걸리면 넣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사노 타쿠마. 아사노 타쿠마. 아사노 타쿠마나 이토 주니아는 우리가 잘하는 걸 워낙에 확인을 했으니까 네. 그 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일본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제일 역시 위협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상대는 여기죠. 이란. 네. 만약에 이란은 우리가 붙게 된다 그러면 8강에서 붙을 가능성이 있는 팀이고 어찌 보면 가장 고비가 8강이지 않을까. 지금 이란은 거의 대부분 뭐 절반 정도가 해외파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원래 옛날에는 이란 다 페르세폴리스 맞아 뭐 몇 개 테헤란 나프트 뭐 이런 팀에서만 예.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해외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뭐 약간 이 나라가 패스적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봐.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어쨌든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에서 나가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나이가 좀 나이가 많아서 경험은 많은데 완전 전성기 나이보다는 그거보다 약간 오바된 나이 정도가 많다고 봐야 돼요. 그 페이노르트의 잔박시, 그 다음에 포르투의 타레미, 브렌트포드의 고도스, 로마 아지문 뭐 이런 선수인데 전체적으로 경험은 많다라고 그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아는 선수들이 그래. 이제 나오니까. 형이 이란이랑 상대할 때마다 이란은 와 진짜 쉽지 않다. 이란은 내가 봤을 때 AFC에서 빼야 돼. 얘네 그냥 페르시아 이름 붙인 다음에 UEFA에 넣어야 돼요. 사실 튀르키예랑 거의 이제 비교하는 거 되게 싫어하긴 하지만 서로서로 거의 비슷한 그 체형이나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근데 이란은 이 빠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한 번에 경기를 뒤집는 그런 슈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슈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날카로워요 사실. 그래서 진짜 이란하고 경기하면 무슨 무섭습니다. 아, 좀 네. 쉽지 않아.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의 전력이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여전히 이란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전 이란전을 잡았잖아요. 네. 그 기억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잡는 데까지 11년이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란은 항상 부담스러워. 그 전에 승리가 2011 아시안컵 윤빛가람이 연장해서 여기 오른쪽
45도 각도에서 때려가지고 넣어서 예. 이긴 거. 그게 최근 승리 전까지 가장 최근 승리였으니까 10년간은 우리가 아예 못 이기는 상황이었으니까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만나면 부담이 되긴 하죠. 형은 이번 대회 이제 우승을 딱 바라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이란으로 볼 수 있나요? 일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일본이죠. 일본이다. 네. 그럼 이란은 그래도 이번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되게 또 얼마 전에도 또 이란하고 했을 때 뭐 경기력이 나쁘지도 않았으니까. 우리는 뭐 최근에는 우리도 좋은 네, 결과가 있었으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일본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공을 잘 차요. 잘 차죠. 짜임새가 너무 네. 있어가지고 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란은 어떻게 봐요? 조금 고점에서 내려온 이란이긴 한데 이전보다는 조금 내려왔다. 근데 애들이 수비력이 그러니까 토너먼트는 수비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앉으니까 계속 버텨버리니까 이게 이란 상대로 우리가 뭐 두 골 넣은 적도 있긴 하지만 진짜 두 골 넣으면 잘 넣은 거거든요. 그지. 이란 상대로 뭐 월드컵이나 국제 무대에서도 강팀들도 힘들어하잖아요. 거부하잖아. 이란이 이기진 못하는데 이란 상대로 보통 고전은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뭐 8강부터는 그냥 결승이라고 봐야죠. 8강부터는 그냥 다 똑같아요. 예. 항상 토너먼트는 그때부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저는 그래서 토너먼트는 진짜 너무 중계하기 무서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누굴 만나도 우리 지난번 토너먼트 16강에서 바레인 만났는데 연장 갔어요. 맞아, 진짜 어려웠어요. 김진수가 골라서 겨우 이겼어요. 그 바레인 우리 이번에 조별리그야. 조별리그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회 하나 해서 나 그냥 우리 죽어라 뭐 수비하다가 한 방으로 그냥 이겨버릴 거 이렇게 생각하면 와 진짜 힘들어. 지난 대회 두바이에서 아랍에미리트 형이 현장 중계 갔다가 형이 중계해가지고 8강에서 카타르한테 진 거 아니야? 너 말 나왔더라고. 2회 연속 가는 사람은 스텝과 출연자 통틀어서 기만밖에 없다. 기만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 그래. 제발 그래서 우승했으면 좋겠는데 아시안컵 가봤잖아요. 가봤지. 힘들자. 딱 봐도 힘들자. 아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르단? 바레인? 쉬워 보이잖아. 예. 진짜 붙으면 직관하신 분들은 느낌 아실 거예요. 다 준비해서 나온다니까. 걔들이 실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준비해서 나오니까 이게 뚫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이게 아까 주원 형이 얘기한 거대로 이번 대표팀의 전력이랑 여러 가지 상황이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건 맞는 것 같아. 에이. 근데 이게 항상 그 아시안컵은 이전에 머리를 좀 그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을 더듬어 봐도 우리가 상상하는 경기보다 언제나 답답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잘 안 풀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라크전에 봤지만 생각지 않은 약간 판정 뭐 눕고 물론 VR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시원한 경기가 나오면 좋겠으나 이런 경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있죠. 이런 생각을 항상 네.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지난 대회 카타르가 결승전에서 일본한테 한 골 먹고 우승했거든요. 맞아요. 뭐 열 몇 골 넣고 1실점이야. 그거는 네네네네. 되게 아시안컵에서 되게 놀라운 일이야. 카타르같이 그렇게 그치. 다 이기면서 한 번도 안 지고 한 골 실점하고 올라가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데 우리 어쨌든 우승 근처까지 간 2015년 대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예. 생각해봐도 준우승 했었죠? 그때도 진짜 중간중간에 고비 많았죠. 다 고비였어 모든 경기가. 자 그다음에 호주. 호주가 아까 얘기했던 2015년 이제 우승국가 그때 당시에 감독이 포스텍이었는데 지금 호주는 좀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호주는 다 2부 리그, 유럽 2부 리그에 네. 되게 많이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수들의 개인의 퀄리티는 좀 많이 떨어졌고 한참 좋았을 땐 사실 꽤 좋았으니까. 네, 뭐 중위권, 상위권에 있었는데 다 2부 리그, 뭐 독일, 잉글랜드 뭐 이런 데 2부 리그에서 많이 뛰고 있는 선수들이라서 아무래도 뭐 그런 건 떨어졌지만 역시 호주는 이 아시아는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 여기도 탈아시아에 가깝죠? 완전 다른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도 어느 정도는 버티면서 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우디랑 카타르인데 카타르는 좀 뭐 고점에서부터는 내려온 것 같고 여기도 카타르는 이제 귀하 선수들을 받으려고 귀하 선수들이 뭐 한참 많이 받았지. 20살 초반에 와서 5년 이상 살아야 되고 그러면 네. 결국 귀하 작업은 6년 7년 차에 되고 그 선수들이 벌써 10년째 선수를 하면서 나이가 그렇죠. 30대 중후반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카타르 축구의 문제죠. 네, 맞아. 뭐 알제리 출신, 뭐 어디 모로코 출신 이런 데 다 와가지고 귀화를 시켰는데 이제 그 선수들이 실력은 좋은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밑에 이제 받쳐주는 젊은 카타르 선수들이 올라오지 않으면 지난 대보다는 확실히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홈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사우디는 이제 약간 분위기가 좀 잡힌 것 같아요. 네, 만치니가 아마 제일 비싼 감독이겠죠. 그치? 이 아시안컵에서 엄청 돈 받겠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격이 문제인 게
외국인 선수들이 다 뛰고 있잖아요. 사우디 리그가. 수비는 그래도 센터백 조합이 사우디 선수 한 명, 외국인 선수 한 명 이렇게 조합이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풀백들도 웬만하면 사우디 선수들인데 공격수가 전체 외국인은요? 상위권 한 팀에 있는, 그러니까 또 하필 대표팀 공격수들은 다 상위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트로비치랑 싸워야 되고 호날두랑 경쟁해야 되니까 경기 출전 시간이 막 한 경기에 10분, 5분 이거밖에 안 돼요. 거의 못 뛴다. 그래서 그게 되게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근데 이제 수비수들은 좀 스파링 파트너들이 좋으니까 세지. 경기 경험이 많이 먹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좀 양극화가 있어 보여요. 내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는 팀들은 이 정도인데 뭐 배당률로 봤을 때는 일본 1위, 우리가 2위더라고요. 일본은 주원이 형 얘기했던 것처럼 볼 잘 차고 조직력이 좋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이란 자체가 또 우리한테 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번에는 그래도 멤버가 좋으니까 우승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다른 팀들 우승 후보국 정도로 봤습니다. 그거 외에 아까 제가 조별리그에 소속돼 있는 나라에 얘기를 하면서 신태용 감독이 끌고 있는 인도네시아, 김판곤 감독이 끌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봤어요. 인도네시아 좀 어때요? 인도네시아는 조금 신태용 감독이랑 최근에 연락도 한번 그냥 안부 문자를 했는데 아스나이가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나이를 넘어설 만한 선수들은 별로 없어 보이고 울버햄턴에 2003년생짜리 수비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가 이제 풋백에서 아스나이 오른쪽 이 선수가 센터백 보면서 좀 팀을 이끌 것 같고 공격이 확실히 약해가지고 쉽진 않죠. 조도 일본조에 하필 들어가가지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그래도 신태용 감독이 일본을 좀 괴롭히면서 뭔가 그 정도면 돼. 그런 그림은 또 대회를 봤을 때 또 재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어렵긴 하죠. 어려울 것이다. 진짜 오래됐잖아요. 신태용 감독 간지도 그렇죠. 3년 정도 됐죠. 그 정도로 됐나 봐. 저랑 해설하고 그해 연말에 갔어요. 1월에 하고 그 연말에 갔으니까 3년 넘었죠. 네. 그때 청영 얘기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신태용 감독 인기도 꽤 많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많이 올라갔죠. 왜냐면 그 전에요. 개판이었으니까 와서 시스템을 갖추고 어느 정도만 해주면 당연히 올라가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김판곤 감독도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 나라들은 근데 또 텃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기존에 그 축구협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통이 바꾸려고 하면 딴지 걸 거 아니야. 계속 근데 그게 모르긴 몰라도 뭔가 이들은 약간 좀 그런 그 권력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예전에 그랬던 외국인 감독 오면 계속 견제하잖아. 그래. 뭐 시비 걸고 이런 게 이런 거 우리 한 2, 30년 전 느낌이랑 여기랑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김판곤 감독이 이끌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우리랑 같이 경기를 하는데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시나리오대로 1, 2차전을 편안하게 이끈다면 그래도 좀 쉽게 경기를 펼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레이시아도 쉽지 않은 전력이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좀 차이가 인도네시아는 혼혈 선수 몇 명만 있고 다 인도네시아 선수들인데 네. 말레이시아는 귀하 브라질 귀하 선수들이 있고 혼혈 선수가 훨씬 더 많아요. 거의 한 60-70%가 혼혈 아니면 귀하 선수들이라서 사실상 국적을 보면 완전 다국적이에요. 출생이라든지 축구를 했던 배경을 보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뛰는 선수들은 다 작고 엄청 빠릅니다. 우리가 조르 경기 보면 쟤는 왜 이렇게 잘 빠져나 이런 선수들이 대표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이제 등치 좋고 하는 선수들 다 혼혈 선수들 그래서 구성이 돼서 이 막 다양성은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뭐 커리어를 보니까 디온 쿨스라는 선수가 주장인데 클럽 브리어랑 미트윌란에서 주전으로 뛰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막 레알 마드리드랑 뛰고 그랬더라고요. 빅클럽이랑 뛰고 해서 이 선수가 수비 쪽에서 좀 균형을 잡아주는 네임 밸류 면에서는 인도네시아보다 말레이시아가 조금 더 위에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조별리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안컵 관련 콘텐츠는 히든풋볼에서 뿐만이 아니라 따로 아이클립으로 빼서 뭐 그래픽과 함께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바레인이랑 요르단이랑 합니다. 만약에 시나리오가 잘 쓰여져 그래서 형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잘 되면 아시안컵인데 아시안게임처럼 될 수도 있다. 세게. 그럼 편안하게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좀 안 좋은 그림이 그려져서 1대0 신승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레인이랑 요르단이 쉽지는 않다. 조금 까다로운 상황. 그 바레인 특히 우리랑 되게 많이 붙었잖아. 항상. 맨날 붙어. 네. 맨날 해요. 2015 빼고 최근에 다 붙었어요. 그리고 이 감독이 피치 감독이 아마 라리가 보시는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발렌시아 감독도 했었고 네. 칠레 감독도 했었어요. 네. 95, 96 득점왕이더라고요. 예. 선수 때는. 코파 아메리카 칠레 우승했고 사우디 이끌고 2018 월드컵 가서 죽수다가 마지막에 이집트인가? 마지막에 골 넣어가지고 1승 한 다음에 계약 그치. 연장하고 이 감독이고 어쨌든 그 나가서 뭐를 한 건을 하더라고.
근데 되게 막 전술적이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나갔을 때 토너먼트에서 뭔가 한 건을 항상 했던 감독이라서 조금 경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바레인 아시안컵에서 최근 한 15년 동안 세 번 만났는데 다 2-1. 근데 한 번 1-2로 졌습니다. 2007년에. 아, 조별리그에서. 조별리그에서 김두현 한 골인데 우리가 진 적도 있어 가지고 어쨌든 우리 상대로 골을 넣었던 팀이고. 그리고 또 이런 팀들 막 좀 까다롭게 막 수비하고 막 내려앉아 있다가 내려앉아 하면 또 답답하게 또 그렇지, 이라크전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기더라도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맞나 이런 식으로 이길 수가 있어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이제 초반에 중거리 같은 거 하나 딱 들어가면 그러면 경기 쉽게 가는 거지. 요르단에 영웅이 하나 있는데 무사 알 타마리라고. 알 타마리 몽펠리에서 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유럽에서 태어나서 요르단 국적만 가지고 선수가 된 게 아니라 요르단 리그부터 시작해서 아. 키프러스 리그 찍고 벨기에 리그 찍고 몽펠리아까지 가서 이 나라에서는 그냥 나라의 막 왕자들이 골 넣잖아? 그러면 자기 트위터나 뭐 인스타에 계속 올리고. 그러니까 박지성인 거야. 해버지급. 네, 해버지. 뭐 옛날로 따지면 차범근 이런 완전 개척자 느낌이라서 10번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팀이 요런 그래도 국가적인 축구 영웅이 한 명 있는 팀인 거죠. 그럼 이 선수 중심으로 좀 뭉치잖아.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뭐 이 우리만 우승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들은 우승이 목표가 아닐지라도 또 동기부여가 되면 항상 상대하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요. 네. 어. 또 이 선수 괜히 신경 쓰다 딴 선수들 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 선수가 보니까 막 약간 드리블러에 탐욕, 그러니까 혼자 아주 하려고 해. 플레이가 좀 많은 거라서 기술이 좀 좋으니까 유럽 가서 좀 고쳤대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유럽에서 안 되니까 네, 좀 팀플레이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내가 볼 때 좀 혼자 하려고 하지 않을까 대표팀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직 비디오를 제대로 못 봤는데 조금 더 체크해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카타르 이겼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러니까 카타르가 요르단 카타르부터 당연히 카타르가 우승국인데 이길 것 같은데 개최국이기도 하고 카타르가 최근에 진 적도 있고 이라크랑도 비겼고 최근에 해서 오히려 바레인보다 요르단이 좀 더 까다로울 수도,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뭐 이제 열어봐야 돼. 만약에 분위기 좋아가지고 초반에 딱 골 들어가면 쉽게 가는 거고 전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전반에 골 안 들어가고 막 이러면 고전할 수도 있다. 언제나 아시안컵은 항상 쉽지는 항상 않았다. 어렵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타팀 전력 봤고요. 내일은 역대 아시안컵 스쿼드 비교도 한번 또 해볼 거니까 계속해서 히든풋볼 그리고 다른 클립들이랑 함께 아시안컵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PL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두 개 나눠서 할 거예요. 하나는 미러지에서 2024년에 이거 무조건 일어난다 라고 이제 예언 같은 거 예언 컨텐츠 대본 쓰다 보니까 예. 진짜 미러 없으면 미러 빌트 고맙습니다. 써는 개고맙습니다. 진짜 아니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재미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하기에 편한 그래. 근데 그렇다고 막 아예 막 날조나 거짓 보도는 아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매체들에 있어서 저도 움찔움찔하거든요. 아 이거 해야 되나 하는데 또 재밌으면 그래. 해야죠 뭐. 그거 하나랑 나머지 하나는 그 우리가 히든풋볼 초파 올해 이번 시즌 들어가기에 초창기에 2024년 예측을 하면서 예언했었던 거 있어요. 중간 점검 갑니다. PL만. 중간 점검. 여러분 다 아시죠? 주원이 형 그 순위 예측 이런 거 같은 거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자, 미러에서 2024년 PL에서 거의 확실하게 일어날 일들. 1번. 자, 총 10가지 중에 7가지만 가져왔어요. 네. 왜 10가지 다 안 가져왔어요? 나머지는 너무 좀 쩔이 아니야? 좀 이상해요. 이걸 무슨 소리야? 약간 잘 해석도 잘 안 된 거 같고. 그래. 좀 약간 그 영국식 개그가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딱 안어다니까 첫 번째는 맨체스터 시티가 다시 챔피언이 될 것이다. 이거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맨체스터 시티 위기 시즌 종료 맨시티 우승. 이거는 1번이라서 좀 무난하게 갔나? 그리고 케빈 더브라이너 돌아온 거 보니까 머리 스타일 바뀌었는데 발끝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다. 어쨌든 지금 순위가 맨시티가 1위가 아니니까 뭐 네. 이렇게 예측 예언처럼 하지 않았을까? 리버풀이 좋아요. 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역시 클롭의 어떤 용병술도 그렇고 좋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어제는 FA컵인데 저는 살라랑 엔도 빠져있는 동안에 리버풀이 좀 고전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맨시티가 결과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1월에 차출이 없는 팀이잖아요. 그치? 한국권 가운데. 네. 어쨌든 저는 이거는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보이고 두 번째가 사우디 수장들이 에디 하우를 해임할 것이다. 형 어떻게 봅니까?
누구 데리고 와요? 최근에 뭐 지나가는 얘기예요. 뭐 되게 깊은 얘기는 무리뉴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우스게이트가 여름에 싸게 유로 끝나고 나올 수도 이런 말도 좀 덧붙였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 뉴캐슬이 이번 시즌이 좀 불안한 감이 있긴 있어요. 네. 어쨌든 중위권이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는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 정도면 사우디 돈 투자한 거 치고는 많이 기다려줬다. 이게 보통 이런 자본들이 되게 화려한 감독들을 데려오잖아. 아하. 선수들도 그렇고. 근데 뉴캐슬은 사우디 자본은 비교적 내실 있는 선수들 위주로 데려왔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저도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가네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적이 쌓였다 싶으면 우승 트로피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감독으로 왠지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 근데 사우디 자본이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스쿼드는 그렇게 빅사이닝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래.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딱 되게 알짜만 데려오긴 했어. 근데 이번 시즌에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고생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에디아우가 본머스에 있다가 좀 굉장히 좀 큰 클럽으로 이제 이번에 2년 전에 온 건데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본다면 사우디 자본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형 자본이랑은 좀 다르네. 근데 만약에 자르고 이름값이 화려한 감독을 데려온다면 여기도 사우디다. 비슷하구나. 왜냐면 사우디 리그가 지금 너무 화려한데 그래. 그거에 비해서 뉴캐슬은 뭔가 약간 내실적인 느낌으로 영입을 하고 맞아. 조금 조심스러운 느낌도 있단 말이야. 막 대박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는 내년에는 뭔가 이게 좀 발화점이 돼서 막 확 타오를 수도 있다는 예측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부상 선수랑 이런 거를 떠나서 리그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뭔가를 했어. 그렇지. 그러면 사우디 자본이 약하면 밀어주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것도 뭐 조금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릭 테나우 이적 시장을 망쳤다. 여름 이적 시장. 이거는 이게 그냥 아예 얘 잘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진짜 테나가 보면 예상 그냥 상상이잖아. 그렇지. 개빡치겠다. 빡치죠. 벌써부터 초친 거 아니야? 초친 거지. 너 어차피 이적 시장 겨울이랑 보면. 여름 다 초친 거지. 근데 지금까지 테나가 이적 시장을 보냈을 때 지금 맨유 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것은 본인 픽으로 데려온 다음에 나중에 이거 악성 재고되면 너 빠지면 어떡할 건데 예를 들어 안토니 뭐 이런 선수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유는 이 레드클리프가 완벽하게 본인 사람들, 뭐 디렉터도 그렇고 이렇게 세팅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봅니다. 근데 맨유 팬들은 테나르를 어떻게 보시나? 안 좋게 보겠죠. 안 좋게 보겠죠. 네. 네. 언제 날아갈까요? 아슬아슬한 것 같아. 보니까 올 시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 시즌은 있는다. 작년까지는 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뭔가 그냥 보니까 일단은 올 시즌 끝나고 결정을 잘리긴 잘리겠죠. 근데 뭔가 끝까지 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고 여기 이제 더선이 표현한 걸 보면 맨유 팬들은 이적 시장 테나의 선택을 뉴스로 소파 뒤에서 지켜봐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소파 뒤가 영국에서 약간 공포의 대상. 아 이게 두려워하면서. 근데 소파 뒤라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은 소파 뒤가 없잖아요 거의. 외국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소파 뒤가 있지. 소파가 있고 소파 뒤가 있고 계단이 있고 2층으로 애들이 뛰어다니고 이런 구조잖아. 아 이게 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 집도 소파가 가운데 있어. 아 그래요? 근데 보통 벽에 있다고 난 생각했는데 보통 벽에 있긴 하죠. 벽에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여기는 소파 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래서 약간 벌벌 떨면서 이렇게 TV를 지켜보는 느낌. 자 그다음 로메로는 레드 카드를 받을 것이다. 이거 너무 쉽다. 쉽게 갔네. 한 번 더 받을 거라고 보나? 받지 않을까 한 번은? 또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받을 것 같은데. 아니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생각해봐. 그럼 리셋된 거잖아요 전반기. 한 번 더 받으면? 후반기에 한 번 받을 확률이 있는 거죠. 아니 순간적으로 헷가닥하니까. 가무잡을 수 없어. 진짜 순간적으로 헷가닥해가지고 예. 약간 좀 진짜 누가 한번 얘 그 건들면 헷가닥하니까 좀 무섭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 너무 정배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최소한 두세 번은 베팅하세요. 우리는 이런 게 없지만 거기는 이제 뭐 누구 퇴장에 얼마 뭐 이런 거 있는 있으니까.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 어떤 분은 거의 해가 뜬다 수준인데 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배팅이 있었으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 근데 이런 거는 배당률도 별로일 거야. 너무 뻔해서. 뻔해서. 자, 그다음은 이거는 리버풀 팬들이 좀 빡칠 만한 건데 최고의 골과 엄청난 미스를 기록할 다윈 누네즈.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최고의 골도 기록하지만 반대로 빅찬 스미스도 많이 할 것이다. 근데 얘들 진짜 나쁜 게 가상 시나리오를 써놨어요. 이렇게 미스할 거라고. 자, 하지만 가장 큰 미스는 그가 지나치게 흥분해서
3야드 밖에서 2.73m 밖에서 강력한 발리슛으로 크로스바를 부러뜨릴 수 있다는 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에는 누에즈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이거는 좀 네, 누에즈의 성향을 얘기하는,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폼을 얘기하는 거죠. 복불복이다. 네. 원더골 하나랑 날려먹는 거 겁나 하나. 겁나 가까운 데서 크로스바 맞춰서 하늘로 날리는 슈팅. 누에즈는 이렇게 경기 보고 있으면 재능은 확실해. 잘할 때는 잘해. 근데 이게 꾸준하거나 어떤 정확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뭐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자, 그 다음 VAR로 루턴타운 강등. 이건 뭔 뜻이죠? 이거 이제 루턴타운이 강등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VAR 때문에 강등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그만큼 판정이 그지 같을 거다. 그러니까 VAR이 정확한 판정을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순위를 바꿔버릴 옛날에 것이다. 옛날에 그 리버풀 토트넘처럼? 네. 아... 그러니까 이 순위에 완전히 영향을 미쳐서 가능하지. 일부 선수들의 생계 문제까지 VAR이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강등되면 연봉이 줄어들고 몸값이 낮아지니까 팀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이제 조롱한 거죠. VR 시스템 VR 있고도 니네가 심판을 못 본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 나름대로 꽤 약간 괜찮은 분석인데요. 분석 충분히 그럴만해. 비판도 하면서 느낌도 괜찮은데. 자, 그 다음에 아이반 토니 아스날에서 고전할 것. 즉 이 얘기는 일단 토니를 아스날이 데려온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1월이나 여름에 이제 데려온다고 예상을 하면서 오지만 쉽지 않을 거다. 아, 이게 그 토니가 그 배팅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스날 팬들도 좀 나뉘어요. 지금 그런 거 가릴 때니? 일단 데려와라. 얘 뚝배기 좋으니까 잘할 거다.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애들 문제적인 선수들은 데려오면 안 된다. 어떻게 보나요? 저도 와서 좀 애매하게 활약할 것 같아요. 완전 잘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아스날에서 잘하는 공격수는 몇 골 정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팬 입장에서? 이게 기준이 달라요. 앙리를 본 사람들. 그럼 안 본 사람으로 하죠. 최근이니까. 안 본, 요즘 최근으로 보면 그냥저냥 한다 그럼 그래도 10골 때 중반까진 가야지. 15골? 그 정도는 가야죠. 15골은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 아스날 공격수가 터지는 걸 못 본 지 좀 꽤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지. 뭐 가봉맨이 골을 좀 많이 넣었었죠. 근데 라카세트도 그냥 그래. 아, 라카세트도 안 됐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우려가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림이 안 그려지죠, 지금 제주스도 잘할 때도 골을 많이 넣는 스타일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뭐 필요한 부상이니까. 근데 나는 안 올 것 같아. 와도 못하진 않은데 좀 애매모호? 막 아스널의 향후 한 4, 5년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한 공격수는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제 그 FA컵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전반에 아스날이 기회를 좀 많이 잡았죠? 많이 잡았어요. 아스날에 손흥민이 있었으면 그 경기 잡았다. 두 골은 들어갔을걸? 근데 진짜 그렇게 결정력 좋은 공격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 천지 차이야. 그치. 네. 10개 중에 7개. 근데 저는 이거 다 일어날 법하다고 봅니다. 맨시티가 다시 챔피언이 될 것이다. 저는 이거 정배. 에디아우를 해임하는 사우디 수장들 정배는지까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적 시장을 망친 에릭 테나은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그 전에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로메로 레드카드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했죠. 내일 해가 뜰 것이다. 아니면 추체티노가 경질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최고의 골과 엄청난 미스를 기록할 다윈 누네즈 가능하죠. 가능하죠. VAR 루턴타운 강등 가능하죠. 네. 토니 아스날에서 고전할 것 이것도 뭐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영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간 점검입니다. PL 관련된 것만 순위부터 가볼까요? 이거 환영이 발표 좀 해주시죠. 네, 실제 순위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1위는 이주원 맨시티, 박종현 맨시티, 김한 리버풀. 짜스. 저만 맞췄죠? 그러네. 근데 뭐 중간 점검인데. 네, 뭐. 어쨌든. 네. 그래도. 자, 2위. 이주원 첼시, 박종현 리버풀, 김한 맨시티. 근데 지금 빌라입니다. 이거는 진짜 형 지금 와서 말할 수 있다. 왜 한 거예요? 첼시?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진짜? 리얼? 난 딱 그 뭐야 딱 뭐라고 해야 되죠? 분위기 타면 주로 갈 줄 알았어 나는. 잉글랜드 안에 있는 포체티노의 힘을 믿는다 라고 말했대요. 믿었죠? 믿었어요? 네. 근데 이게 빨리 안 오네. 지금 본인의 그 FM도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죠. 나를 믿는다.
첼시에서 뛰는 나를 믿는다. 너까지 내 FM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왜요? 뭔데요? 아, 시청자인데요? 네? 시청자 무시합니까? 시청자인데? 너 그냥 시청자로 말한 거예요? 그래. 동생 시청도 안 하잖아. 하이라이트로 봐요. 편집된 것만. 라이브 힘들고. 네. 아, 근데 나는, 아, 근데 이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지. 진짜. 젊고 어린 선수들이 난 좋아 보여서 이게 분위기 타면 좀 쭉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 아니더라고. 슈퍼채팅은 네. 어떻게 되냐 이거. 강우리 잃었어.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네. 자 3위는 이주원 토트넘, 오? 박정현 아스날, 김한 아스날. 실제는 맨시티입니다. 맨시티. 그래도 얼추 뭐 순위권 안에는 있어요. 자 4위 이주원 아스날, 박정현 맨유, 김한 토트넘. 주원이 형만 맞췄습니다. 네. 아스날 지금 아스날이 4위죠. 맨유 와. 넌 맨유나 맨유네 그 아픈 손가락이. 맨유네. 자 5위는 이주원 맨유. 맨유. 박종현 토트넘 맞췄고 김한 브라이튼. 근데 브라이튼도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요. 아, 많이 안 나는데 좀 더 이제 막 빅4 경쟁할 줄 알았는데 조금 떨어져 있고. 6위는 이주원 뉴캐슬, 박종현 뉴캐슬, 김한 첼시. 실제는 웨스트햄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주원 7위 리버풀, 박종현 7위 리버풀. 왜? 이게 지금 2위 첼시 7위 리버풀이 차라리 그때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리버풀을 까먹고 넘어갔으면 아 그럴만해. 근데 그때 분명히 그랬거든 형이. 나 이거 까먹은 거 아니라 7위라고 생각했다. 맞다. 왜 그런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요? 네. 아니 리버풀 느낌상으로는 아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다이크의 어떤 그 다시 온 전성기. 기존의 팀을 지켰던 선수들이 많이 떠났다. 많은 변화 속에 힘든 과도기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미드필더 메갈레스나 소브슬라이 왔는데 과연 빠르게 적응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아주 빠르게. 그다음에 저는 뉴네즈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득점력을 믿는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반다이크 너무 좋고. 네. 지금 뭐 선생님 추는 가래 그러는데 추는 가. 소브슬라이나 메갈레스 아니 뭐 소브슬라이 특히 잘하고 있고. 네. 네. 지금 부상이긴 하지만 뭐 살라 골 많이 넣고 아놀드 뭐 좋고 참 좋은 팀이네요. 네, 만약에 리버풀. 이거를 형이 첼시랑 리버풀이랑 뒤집었으면 엄청 많이 맞춘 건데. 그렇죠. 거의 얼추 비슷하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박종현 7위 첼시, 김한 7위 맨유, 실제는 브라이튼이죠. 브라이튼. 뭐 다 하나 정도씩 맞췄네요. 대충 지금까지는. 네, 뭐 한두 개. 마지막까지 봐야 되니까. 자 그다음 돌풍의 팀. 네. 자 이주원 브라이튼입니다. 현재 브라이튼 7위죠. 주원이 형이 돌풍의 팀 브라이튼을 꼽았고 종윤이는 웨스트햄 6위죠. 그리고 저는 아스톤 빌라 2위죠. 오~ 대단하다. 아스톤 빌라네요. 네. 근데 우리 셋 다 어쨌든 돌풍을 이 정도면 뭐 브라이튼이 돌풍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브라이튼 웨스트햄 이 정도 순위는 난 돌풍은 아닌 것 같아. 빌라 정도 돼야 돌풍이지. 맞아. 이렇게 이제 맞췄고요. 여러분 칭찬하지 마세요. 뒤에 빅 찬스 미스 하나 있습니다. 아, 뭐 있어? 아 있네요. 밑에 있네요. 밑에 네, 하나 있어요. 아, 저 섣부르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마지막이 조지입니다. 자, 강등 팀 예측. 이주원 노팅엄 셰필드 루톤 타운, 박종현 에버튼 셰필드 루톤 타운, 김한 울버햄튼 셰필드 루톤 타운. 셰필드랑 루톤 타운을 다 잡았는데 네. 루톤 타운이랑 셰필드는 있고 미안하다. 포르투갈 향후에는 이제 그만. 울버햄튼 제가 한 거죠? 어. 황희찬이 이렇게. 네. 잘하고 안 다치고 건강할 거라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황희찬이 안 다쳐서. 그래 그건 그래. 네, 네. 에버튼이 이거 승점 삭감됐잖아. 네. 근데 그 다음에 성적 보면 되게 잘한다. 맞아. 최근에 또 힘들긴 뭐 힘들긴 한데 얘네 승점 삭감 안 당했으면 중위권 근처까지 가요. 그렇지. 가죠. 충분히 가죠. 나는 그냥 나가리 될 줄 알았는데. 네. 자 그리고 이 선수는 터진다. 이주원. 파페사르. 뭐 그냥 오, 정도면 뭐 예. 나름. 종윤이 칼로스 발레바. 그냥 그래요. 경기를 많이 못 나. 절반밖에 못 나는데. 그냥 그래요. 그래도 김한 니콜라 잭슨. 터졌죠. 최시 터졌잖아. 저 터졌죠. 진짜 개 터졌지. 속 네. 터졌잖아. 네. 근데 웃기는 건 7골이야. 꼬르세요. 이게 토트넘 경기에 몰아치지 않았어? 아니 근데 저 7골 얘기 지금 되게 오래 하고 있어. 그래. 우리 한 달째 7골이라고 하고 있어. 한 달째 지금 7골 얘기하고 터졌어. 있어. 터졌어. 터졌다라는 의미로. 근데 왜 그런 거야? 터질 것 같았어요. 그냥 뭔가. 될 것 같았어. 아 뭐든 터질 거야? 그냥, 아니 그 될 것 같았어. 그냥 사실 약간 호리호리하고 막 빨라 보이잖아. 지금 느낌은 봤을 땐 터질 거야가 아니라 약간 다 터뜨릴 거야 이건데. 터질 거야? 꼬얌꼬얌. 터질 꼬얌.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다 터졌어요? 네. 자, 손흥민 활약 예언.
이제 기록으로 말했죠. 실제 스탯은 이제 절반인데 12골 5도움인데 주원이 형 15골 10도움, 종윤이 11골 6도움, 저는 13골 13도움. 이게 최종이면 내가 비슷하게 간 건데 나는 너무 이게 아, 왠지 기점이 많고 골은 못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넣잖아. 종윤이가 제일 틀렸죠 사실. 제일 틀린 거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거에 거의 뭐 두 배는 갈 것 같으니까. 주원이 형이 좀 이제 시즌 끝나면 거의 근소하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상 골은 20골 넘을 것 같고 와. 어시스트도 10개 근처 가지 않겠어? 한 뭐 10 후반대 골과 뭐 어시스트 두 자릿수 뭐 이 정도 뭐 한 17골에 10개 도움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주원이 형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잘할 것 같았어? 손흥민 나는 손톱에서 골을 그렇게 빡빡빡 계속 넣을 줄 몰랐어. 나는 이 순위만 제대로 예측했으면 그래도 좋은 건데. 근데 277 리버풀이 이게 커. 277리. 내가 왜냐하면 이거 할 때도 이때 이거 예상할 때 기분도 중요한데 그럴 때 있잖아. 약간 혼자 갑자기 객관을 부리는 거지. 축구에서 변수 있을 것 같은데 첼시? 나 첼시 경기 봤을 때 굉장히 팩이 있었어. 2위야. 딱 하고 아 리버풀 힘이 빠질 때가 됐지 약간 갑자기 그렇게 꽂히면 이렇게 되더라니까 승리 예상이 그냥 적당하게 했으면 됐는데 보이는 대로 이때 보이는 대로 안 했어 혓바닥이 죽이네 아 혼잣말이었어 혓바닥 너 뭐 아, 혼잣말 뭐, 아 들었어? 혓바닥 없냐? 네 형은 이가 많아 네 어제 클럽 보니까 기만만큼이 많더라 클럽도 이렇게 활짝 웃는 클럽이 사이가? 한 40개 있고 형이 한 64개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수정한다. 첼시요. 리버풀은요. 두 개 아, 두 개 바꾼다. 아, 네. 아니, 형은 올 시즌에 약간 첼시랑 뭔가 첼시랑 인연이 있네 항상. 옛날부터 첼시랑 인연이 많아. 내가 첼시를 좋아해. 아 맞아 좋아하긴 해 내가 첼시를. 그건 그래. 그래 관심 있으니까. 아니 얘는 옛날부터 좋아했어. 형 얘는 드록바도 좋아하고. 나 첼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환영 뭐 바꾼다면 뭐 바꿀래요? 첼시의 잭슨이요. 나는 바꾸면 손흥민. 네, 아 기록. 하나씩 바꿀 게 있어. 니콜라 잭슨 있고 첼시 순이 있고 나는 소니 그 스텔 있고. 여기에서 크게 뭐가 바뀔 만한 게 있을까? 아 돌풍의 팀은 계속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고. 빌라가 마지막 최종 순위가 궁금하다. 2위는 못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2위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근데 예를 들어 4위 안에 들어가. 4위는 할 수 있고. 그럼 챔스 티켓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팀에서 하나 밀려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되게 크죠. 그렇지. 옛날에 아그몬라와 애슐리 형 그 언제 적이야? 약간 그 중 한 8위였죠? 그 9위 뭐 이런 뭐 느낌이었죠? 근처 한 6위 근처? 아니, 그런 약간 그 감독 마틴 뱅코 때 위로는 몰라온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틴 뱅코 뭐 하세요? 어디 이용렬 하지 않아? 이용렬 마틴 옥렬에 마틴 뱅코라고 그랬어. 어디서 뭐 감독 하지 않아? 뭐 어디 있겠지? 예.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더라고. 계속. 그래 그렇습니다. 자! 안 하네요. 안 해요? 직업이 무직이야? 노팅엄에서 끝났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네요. 네. 뭐, 아, 나이가 52년생이네. 나이 많아. 나이 많네요. 나이 진짜 많아요. 나이 많아. 60대, 50대인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PL 순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가 PL이랑 정규리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만 우리는 당분간 이제 아시안컵 위주로 좀 또 컨텐츠도 나갈 거고 히든풋볼도 그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환희 형이 현장도 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히든풋볼 할 때가 경기 우리 거 경기 들어가기 전이나 쉬는 날이잖아요 거의 네. 그럼 전화 연결해서 또 필요한 것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여기 5시면 현지 11시네요 그럼 뭐 시간 나쁘지 않네요 아침 먹고 중계 있는 날 아닌 이상은 뭐 11시는 특별히 뭐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나옵니다 저는 내일까지 네. 네, 내일까지 나오고 수요일 목요일 이제 형 또 출국 준비하고 네, 네. 그 다음 쭉 월요일부터는 이제 환희 형이랑 전화 연결해서 또 현장 분위기도 체크해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히든풋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